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김성수 TV가 마련한 추석 특집 돌아온 파격수다. 지금서부터 시작해봅니다. 자, 파격수다의 든든한 지킴이 김원식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파격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고정 편성이 못 되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또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읽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모 매체에 기자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더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문화 따위는 하지 말고 경제로 다 포진시켜라. 문화를 다루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얘 추석 특집이다 보니까 그래도 김성수 TV가 잊지 않고 문화를 다루는구나. 더구나 고품격이라고 해서 특집을 다룬다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모 채널이 어딘지 알겠네요. 보도 전문 채널이니까요. 사실은 그 대중문화와 관련돼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일부 그 예능에서 오히려 그 깊이는 없어도 그냥 이렇게 감상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는 쓰고는 있는데 진짜 이 대중문화 콘텐츠가 세상을 읽어나갈 수 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있는데도 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걸까요?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김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김성수 TV를 안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김성수 TV를 정말 정주행 하시면은 그 가능성과 또 역할, 효과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점에서 김성수 TV가 계속 예, 파격수사를 해야 된다. 예.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요. 한 가지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 성공 사례가 나오면 쫙 이렇게 같이 가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제목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K-드라마의 최신 무기는 과거사 해결이다. 드라마 부분의 최신 트렌드를 짚어보면서 문제적 작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그 걸림돌이 되는 것, 그 정체를 갖다 좀 이제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뉴진스가 직접 폭로를 했습니다. 지금 녹화되는 시점으로는 어제 자신들이 새로운 채널을 일부러 파서 그리고 아무도 이런 그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돌발적으로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해서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뉴진스 수납 사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25일까지 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은 추석 연휴의 첫 번째 날이니까 16일입니다. 16일인데 열흘도 안 남은 시간 동안 하이브가 과연 반성하고 문제를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라마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스타투다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냈는데 낮과 밤이 다른 그녀서부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까지 SLL 글로벌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저희는 이런 기사를 보면 좀 핀트가 어긋났다고 생각을 하죠. SLL이 글로벌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은 그냥 평가도 아니고 그 뭐야 존재하고 있는 수치일 뿐이죠. 사실. 네. 대부분 요즘에 보면 이제 OTT가 등장하면서 이제 플릭스 패트롤이라고 하는 그 직캡 사이트 보면 글로벌 뭐 몇 위 했느냐 뭐 이런 것만 나오고 정작 내용 분석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네.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매체가 많다 보니까 줄거리만 쭉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 줄거리도 뭐 매 회차마다 나오고 그게 의미가 뭔지는 좀 잘 안 나와가지고 파격수다처럼 의미를 분석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컨텐츠가 글로벌 순위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글로벌 흥행가도를 달리게 된 거는 결과일 뿐이고 네. 그러면 왜 어떤 무기들을 갖췄기 때문에 글로벌 인기가 있는 것인가? 그 무기가 뭘까? 그렇죠. 그런 걸 분석을 해줘야 아니 작가들도 그렇고 또 회사도 그렇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기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서 인기가 있으면은 그 해외 팬들이 도대체 그 낮과 밤이 그 다른 그녀다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다 그러면 좀 더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해석을 해주고 뭐 이런 게 풀이가 필요한데 그런 작업이 너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해외 팬들이 볼만한 그런 리뷰들이 없다. 이런 점이 참 너무 아쉬워서 예. 김성수 TV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K-드라마들의 약진은 정말 놀랄만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K-드라마들이 막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목을 받을 때도 사람들은 이거는 뭐 한번 이러고 말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우리 같은 자본력과 이렇게 정말 이 제작진들의 층이 굉장히 얇은 그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한 그런 히트작을 내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업계의 그 인식들은 어때요? 좀 달라졌습니까? 이제 많이 달라졌고요.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오징어 게임이 보여줬던 그런 생존 게임 방식 약간 이제 서구에서 좋아하는 그런 방식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토종 OTT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그 포맷들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이제 OTT의 회원 수가 사실 여성들도 상당히 차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 서사와 캐릭터들이 매우 약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낮과 밤이 다른 그녀나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보면 또 이제 여성 서사이기도 하지만 여성 네. 캐릭터에도 해석할 여지가 좀 있거든요. 폭군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이런 점이 또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K-드라마의 새로운 무기들을 갖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말씀하신 대로 여성 서사. 그러니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약적으로 여성들이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들과 여성 서사를 밑에 깔고 있는 드라마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사실은 투톱 여성이에요. 그렇죠. 이정은 씨하고 1인 그러니까 2인이 인력을 하고 있는 네. 그 드라마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이정은 씨는 막 여기서 날아다니죠. 그래서 이정은 씨가 오히려 정은지를 압도하는 그런 압도하죠. 상황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티켓 파워는 정은지가 있던 그렇죠. 시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까봤더니 이정은 분량이 더 많아요. 아니 심지어는 뭐 춤을 더 잘 춘다. 그렇죠. 약간 에이핑크도 그 춤을 벗어나긴 했지만은 네. 더 현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낮과 밤이 다른 그녀도 여성 서사로 얘기될 수 있고 굿 파트너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TVN 토종 OTT에서 열심히 온갖 그 정부의 지원을 다 빨아먹으면서 홀로 성장하고 있는 TVN 티빙도 지금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내고 있는데 오리지널 컨텐츠가 다 지금 보면은 여성 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왕후 얘기 다루고 있는 그것도 역시 우시 왕후도 역시 전종서 네. 아 진짜 매력적입니다. 사실 그거 같은 경우도 여성 캐릭터가 좀 바뀐 거고 사실 또 굿파트너 같은 경우 워맨스라고 해요. 워맨스 이런 느낌인데 그 우시왕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는 맞아요. 게 특징이에요. 예. 대부분 사극하면 조선시대 사극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런 점이 좀 질리다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고구려 우시왕후가 실제 인물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성 서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 여성 서사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외척 뭐 천추태후처럼 막 심지어 무술을 해야 마치 네. 남성성과 대등한 것처럼 그렇죠. 보여주는데 미실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여성성을 그 여성성의 특유의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 파워풀한 모습을 보이는 그 우시도왕 같은 경우는 무술도 실제로 해요. 근데 굉장히 지략과 감성이 뛰어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성 캐릭터의 새로운 면모를 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왕좌의 게임에 비유되는 것도 약간 이해는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과 전혀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구 파트너 같은 경우도 남자들은 전부 그냥 보이스 온 더 사이드 남자들은 전부 밖에 밀려 있고 실제로 여자 둘의 그 독특한 그런 지략과 해결력으로 그렇죠. 문제를 그 풀어나가죠. 사실 이제 이전의 드라마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여성이 등장했을 때 한 남자를 두고 삼각관계를 형성했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악녀로 이제 능력 있는 그렇죠. 여성들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오멘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성들이 이제 뭐 남성들의 브로맨스처럼 처음에 이제 구파트너도 이제 좀 노련한 그런 선배 변호사에다가 신입이 등장을 해가지고 신입하고 이제 노련한 선배하고 약간 티격태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 같은 경우는 자기 세계관이 있는데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상하는데 선배 말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선배도 자기가 이혼의 위기에 당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사람이 연대를 해가지고 그렇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또 세계 글로벌 팬들한테 이제 호응을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한류 드라마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여성 수사가 두드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 배우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여성 수사가 있으니까 당연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평가됐던 여성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력과 또 캐릭터 분석력이 정말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 함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한국적인 보통 그 한국적인 특별한 경쟁과 관련돼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옛날에는 무기였다면 지금은 과거 특히 이제 약간 Y2K 그 감성 그 감성을 같이 엮어가지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드라마들이 사랑받고 있어요. 지금 이 낮과 밤이 다른 그녀도 사실은 그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희생자까지 됐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이 자기 조카에 의해서 다시금 재현이 되는데 그걸 해결함으로써 이제 이모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에 비슷한 그렇죠. 곳에서 비슷한 살인마에 의한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자기를 개구리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적극적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막 뭔가 책임을 떠넘기고 하다가 결국은 붕괴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반성과 대응이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독특한 구도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하고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뭐 장르가 약간 좀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보면 낮과 밤이 다른 거 같은 게 복합 장르이긴 하지만 거기엔 약간 판타지 요소가 판타지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오가는 거거든요. 낮밤이. 그래서 뭐 그렇죠. 고양이 어떤 그 신비스러운 미스터리한 현상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요즘 드라마의 특징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지 업고 투여해서 뭐 과거 여행으로 가는 게 뭐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거 중요하지 전혀 없어요. 게 아니고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 그래서 이제 약간 환타지 로맨스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는 그야말로 리얼리즘, 네. 리얼리티가 충만한 작품인데 공통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결국 낮과 밤이 다른 그러에서는 연쇄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그냥 유야무야 사라져요.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 살인범은 계속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살인범이 잡혔더라면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면 더 이상 희생자가 안 됐을 텐데 또 희생자가 안 나왔을 텐데 그게 계속 연계되고 심지어는 임순의 조카인 이미진을 해치려고 하는 상황까지 또 그렇죠. 오게 되니 결국 이건 가족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적 문제이고 또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는 이제 모텔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문제가 그냥 묻힌 게 아니고 그 모텔에 관련돼가지고 언론의 보도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불매운동 내지는 혐오시설로 간주해서 결국 어렵게 서민인데 고생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모텔을 열었는데 그런 언론 보도의 문제 때문에 결국 폐업하게 되고 심지어는 부인은 자살하고 자기는 치매 환자가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지만 그 가족인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렇죠. 그 가만히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김윤석 씨가 맡았던 또 다른 이제 요즘에 게스트하우스가 유행하니까 그걸 했는데 거기에 펜션이 네.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결국에는 살인마가 또 등장하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그 과거에 그런 이 윤계상 씨가 있었던 모텔 사안이 공유되고 그렇죠. 그러지 알려졌다 그러면 그렇죠. 이 김은서 씨가 맡았던 그런 이제 역할에서 보였던 혼란과 방황, 은폐, 그게 없었겠지. 남모르 남모른 채 하려고 그러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맞아요. 결국에는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공동 대응을 했다 그러면 비극적인 일이 없었을 거다. 이게 우리가 현대사에 생각해 볼수 있죠. 과거에 그런 문제들을 덮고, 그리고 내 얘기가 아니야. 그냥 지나치면 상관이 없겠지라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 우리 뭐 집안,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 다 영향을 미친다. 특히 뭐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대중 드라마지만 충분히 사회 역사적 맥락까지도 알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글로벌 인기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모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무기, 새로운 현상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의 문제로 폄하시키지 않아요. 나와 맞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또 다른 나들, 우리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은 역설적으로 프로그예요. 프로그는 너무나 약한 존재로 그러잖아요.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는 진짜 날아와서 누가 돌을 던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약자, 대항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그는 울잖아요. 울어서 그렇죠. 알릴 수가 있잖아요. 알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런 짓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가 참그이 작가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모아내 감독이 잘그 메타포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게이 프로그가 또 유영철이 어린 시절에 이 개구리를 학살하는 것으로 그 자신의 그 살인의 충동, 폭력성을 폭력성을 갖다 드러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상이었던 프로그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 처음에 나온 지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유영철을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유정아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유정아라는 그 친구는 고유정 씨를 다분히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 있었던 그런 살인마로부터 모티브를 가져와서 그래서 그 유사성을 갖다 엮어주고 그 중심에 이제 프로그라고 하는 상징물을 배치해가지고 굉장히 좀, 공감각적으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좀 접할 수 있게 배려를 했다는 점이 네, 탁월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이 살인마가 이제 대부분 보면은 뭐 유영철도 말씀하셨고 고유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 프로그라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 살인마가 탄생했던 것이 아버지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그거를 감추고 계속 은폐하고 감춰졌죠. 봐주니까 나중에 괴물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괴물일 경우에 이 드라마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결론이 일종의 어떤 벌을 받은 건데, 네. 현실에서는 안 그렇다는 걸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괴물이 태어나는데, 그에 따른 그 희생을 당한, 피해를 당한 개구리는 계속 있는 거고,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걸 계속 은둔하고 감추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대중 콘텐츠라는 거는 현실과 다른 뭔가 이제 대리만족을 줘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벌을 응징을 하는, 내리잖아요. 응징을 내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주제의식인 네.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우리 이 평론에는 스포일러가 잔뜩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싫어하시는 분은 이제 여기서 그치셔도 좋습니다. 더 나옵니다. 지금 그 아주 흥미로운 장면은 과거의 살인마와 현재 살인마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무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쓰러졌으면 쿵 소리가 나잖아요. 쿵 소리가 났다는 걸 자꾸 이렇게 알려서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형철 처음 살인마는 사회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가 만들어낸 살인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살인마가 나타난 것 자체가 경고잖아요. 그렇죠. 쿵소리예요. 시그널. 그렇죠. 그 시그널을 빨리 인지하고 그런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를 했어야죠. 안 했어요. 그러다 아, 보니까 더한 살인마가 또 나타납니다. 나왔지. 그런 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유정아라고 하는 살인마라고 하는 존재는 오히려 이 더 불공평해진 사회 때문에 어쩌면 애초에는 살인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살인마가 되면서 더 교활해지고 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잘못을 이제 더 자신의 반항으로 막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묘한 캐릭터까지 갖고 있어서 입체적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줬거든요. 고민시 씨가 아주 탁월한 연기를 갖다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은 과거사가 해결이 안 된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이 과거의 미해결 과제가 더 현실 그 자체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설정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파친코가 지금 이제 시즌 2가 이제 준비가 됐는데 예. 대표적인 게 친일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친일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한국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가족인데 가족 구성원을 비호하는 그렇죠. 권력 아버지 부모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일파 문제도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뒷세대들은 계속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맞아요.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독립운동사도 왜곡시키고 예. 그래서 역사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가 이게 정확하게 정리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진실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생기고 있다. 이런 점들이 한국에서는 참 가슴이 아파서 결국 이런 문제는 은유의 형태로 그렇죠. 다양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언제까지나 그 K-드라마의 무기가 과거사 그 자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유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깨달아서 김윤석 씨처럼 나의 잘못을 깨닫고 통렬히 반성하면서 함께 연대해서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드라마들은 뭐 계속 그렇게 과거나 캐고 네. 있는 그런 드라마로 전락하게 되진 않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개구리는 떠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를 한 마리만 생각하지 말고 개구리 떼가 여름에 엄청나게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존재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구리도 뭉쳐서 계속 떠들어야 된다. 그 떠드는 매체가 바로 뭐 드라마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또 유튜브일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그 개구리 얘기를 개구리 은유를 그래도 최고 권력자였던 따님이 그걸 해가지고 저희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좀 알려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자백을 해버렸잖아. 예. 김성수 TV가 계속 안 해서 그렇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폭군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요. 또 백설공주에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란 작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과거를 현대에 와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골고루 사랑받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찰해 보시면 재미난 그런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슈, 진짜 지금 핫한 이슈죠. 뉴진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진스 하이브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25일까지 미니진 복귀해야 한다. 연합뉴스의 보도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 영상은 뉴진스가 새롭게 채널을 만들어서 그 채널에서 대략 한 30여 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돌발 라이브를 한 영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뉴진스는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진스 민지입니다. 뉴진스 다니엘입니다. 뉴진스 혜인입니다. 뉴진스 한입니다. 뉴진스 세린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자리로 인해 놀라신 버니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일에 관한 멤버들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라이브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 해임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일해오신 많은 분들께서 부당한 요구와 압박 속에서 마음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상황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답답했고요. 또한 저희 다섯 명의 미래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솔직히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라이브를 하고 나면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 당연히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시킨 거 아니냐는 그런 엉뚱한 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걱정됐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데요. 저희 다섯 명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준비한 라이브이고요. 너무 저희 다섯 명의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 겪고 있는 일인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단 저희도 저희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게 건강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게 되었습니다. Even before debuting as New Jeans and through all of the time that we spent together with Minijin 대표님, all of us felt that the music we wanted to make and the kind of world we wanted to build together, our vision, was similar in so many ways. With Minijin 대표님, we were able to prepare each and every task with sincere hearts. And I believe it shows in our work. Putting our sincere effort into something i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people that we're working with have trust in each other and have that same vision. Minijin 대표님 is not only the person that produces our music, but someone who makes New Jeans who we are. She discusses even the smallest details with us and explains them in ways that we can understand clearly. 얼마 전에 저희 연습생 시절의 영상과 그리고 의료 기록 같은 그런 사적인 기록들이 공개가 되었잖아요. 저희는 그걸 처음에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이런 자료들을 관리 못하고 유출시켰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앞으로 저희들에 대한 이상한 자료나 혹은 허위 사실들이 퍼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 부모님과 그리고 민 대표님과 함께 문제를 제기를 해왔지만 하이브는 해결해주지 않았고 또 적극적인 조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대표님은 해임까지 되셨고 저희가 앞으로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할지 정말 막막해요. 그래서 어떤 날에 제가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로 잘 인사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 있다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고 제 앞에서 되게 다 질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지나가면서 그 팀의 멤버에게 무시하라고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지 이런 상상도 못한 말과 태도를 당했는데 저희는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시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 받지 않을지 당연히 걱정되고요. Despite saying that they would leave all the creative production to our now former CEO, Minijin, through official statements that I think a lot of you might have already read or seen, and also during our personal meetings, they infringed our content. Content that not only we worked really hard on, but also our staff who spent endless hours to produce and release them solely for our fans. And if they had any understanding about what type of team we are and the type of content that we create, they would have thought more deeply for crossing the line that they set for themselves. Because of this incident, we realized that there's not much we can do to prevent these type of issues. Personally, the way that Adore used to run was the business management and creative production was not separated mm-hmm. and was factors that played and worked in harmony with each other. Mm-hmm. And it was perfectly fine. It was our way of working and it's our CEO's way of producing New Jeans' content, which a lot of you were able to enjoy and appreciate. But now that she's no longer CEO, these factors that should have continued to work together in harmony are now being seen as two different areas of work. 저희 미니진 대표님을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대표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저희가 이런 회사를 보고 뭘 배우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미니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입니다. 지금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건 이것이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저희의 의견이 잘 전달되었다면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저는 대단히 이제 뉴진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반가웠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목소리에 정말 하이브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똑같은 영상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진정성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거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예. 하이브하고 결별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한 것이다. 그래서 뭐 25일까지 통첩을 했고 그 이후에는 분리 독립하기 위해 갈 것이고 그런데 위약금이나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제 본인들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자꾸 관점을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식으로 자꾸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해서 왜 자꾸 뭔가 사전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은 영상을 보는지 좀 안타까웠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댓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애들이 저러고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라도 그렇게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관찰한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진실이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제가 봐도 섬뜩섬뜩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이가 거의 그 오열하기 직전까지 가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다른 팀의 매니저를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 두 번째 그 매니저가 머리를 다 그 다른 멤버가 하고 나올 때 그 매니저가 그 팀 멤버한테 다른 팀 멤버한테 무시해 이러면서 소리가 다 들리게 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잖아요. 이게 가짜로 만들어낸 얘기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의료 기록이 막 사방에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 그 연습생 시기에 있었던 시도해봤던 동영상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비하의 도구가 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것도 범죄적인 어떤 행태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일단 이제 그 가스라이팅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뭐냐면 진실은 여기 있어요. 근데 진실이 아닌 걸 자꾸 누군가 사적으로 개입을 시켜가지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가스라이팅을 이제 당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이브와 뭐 어도어의 미니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심을 추구 이루어야 되는 게 그럼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전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현재의 어도의 미니진 체제 외에 지금은 이제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체제지만 그 지금 어도원 체제를 포함을 해서 하이브의 경영진이 그럼 뉴진스에 대해서 어떤 대우와 어떤 조치를 해줬냐라는 거죠. 네. 긍정적인 건 찾아볼 수 없고 또 출발부터 미니진 대표가 모든 것들을 다 탄생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할 진리라는 게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무슨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저런 영상을 찍었고 올렸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처우 대우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연장선상에서 지금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유포되고 있는 건데 그건 사실은 하이브 정도의 거대 기획사라고 하면 매니지먼트가 세밀하게 자신의 이제 그런 그 자회사 혹은 하나의 멀티레이블 속에 속한 그런 뉴진스에 대해서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해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시 돌아가서 가스라이팅 당할 여지도 없는 진실의 측면도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최후 통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기사들이 쏟아져요. 25일까지 결정을 하라라고 뉴진스가 지금
통첩을 했다는 건데. 아, 그러니까 이런 이게, 워딩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또 실제로 이제 발표문을 보게 되면 최후 통첩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 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잘 같이 이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뉴진스에 도움이 된다라는 맥락에서 25일까지 그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대응을 해달, 그러니까 결정을 해달라는 의미이지 무슨 여기에서 만약에 25일까지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읽히잖아요. 그건 사실 네. 맥락이 전혀 아닙니다. 그 이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 뉴진스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와 정말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와서 앞으로 또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회사 측이 정리를 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신우석 감독인 걸로 보입니다. 이 신우석 감독의 그 작품들은 우리가 정말 굉장히 감독의 그 역량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감성도, 그렇고. 감성도 그렇고 천재적이다. 네. 이런 평가를 했던 그 그렇죠. 감독이에요. 네. 우리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나라 뮤직비디오 중에서 평가를 할 만한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BTS의 뮤직비디오가 나오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했죠. 그렇죠. 이런 걸 만들어달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외쳤던 걸 기억합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네.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이런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주면 우리가 정말 할 얘기도 많고 평론할 것도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로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것도 많은데 이런 걸 여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없었던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계보를 그대로 어도에 바로 이 그 신우석 감독의 작품들이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보를. 오마이갓 같은 경우는 정말 기념비적인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 잘랐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그런 태도들을 보면은 아마 속전속결로 해결하면은 문제가 그냥 다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듯 싶어요. 예. 그래서 미린 대표를 이제 하루빨리 그냥 해임을 하고 여기에다가 바로 뭐 이제 하이브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디렉팅을 시키거나 프로듀싱 시키게 되면 뉴진스가 그대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듯 싶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격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직 월드투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 것처럼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뉴진스와 민진 체제는 생각을 했는데 하이브는 빨리 싹을 잘라버리고 뭔가 자기의 어떤 로드맵대로 빨리 추진을 하게 되면 그게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석 감독이 이렇게 계정에 올렸을 때 그것도 제거하는 그러니까. 것이 빠른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거는 뉴진스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팬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반발에 이제 부딪힌 거죠. 자, 이거 보세요. 반희수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신우석 감독이 그러니까 이 뉴진스의 그런 영상 작업들을 한 것을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잖아요. 팀컵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 이 채널의 영상들의 저작권이 자기네들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도어가.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는 이 그래서 삭제까지 다 요구했어요. 대응하는 방법이 예. 좀 다른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뉴진스 팬들을 위한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팬들에게 팬서비스 사원에서 제공을 해준 거고 그런 점에서 팬들을 먼저 우선을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측면에서 저작권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아 경영진이 굉장히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에는 자기 어떤 로드맵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궁여지책의 명분이 저작권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뉴진스나 팬들의 입장 혹은 팬들의 어떤 관심사항 또 이 팬들의 어떤 공유 자산이라는 측면들은 배제하고 결국 수익, 비즈니스 모델 여기에만 계속 생각할수록 이건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그런 하이브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KTV가 나서서 백자TV 채널 폐쇄하려고 한 거랑 비슷해요. 아, 그렇죠. 그래요.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봐. 그 솔직히 지금 현재의 그 팬덤의 문화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냐면 팬들이 스스로 프로듀싱을 하고 스스로 자기 생산물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저작권 위반이에요, 그러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초상권 침해 저작권 위반이에요. 아니 더더군다나 뮤직비디오를 공개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그 하이브가 주장하는 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냐면 애초에 계약할 때 2차 저작물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네 소유로 하기로 했다. 그래요. 그것까지는 자기네 소유겠지. 근데 여기에 디렉터스 컷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이 자기 돈 들여갖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고 팬들과 소통을 위해 제한적으로 소통이 저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기획사처럼 유료해가지고 과금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예. 공개를 하는 건데 거기에 저작권을 들여대게 되면 우리는 그게 맞지 않죠. BTS가 이런 거 할 때 칭찬했잖아요. 네. BTS의 힘은 이런 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BTS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팬덤을 모으는 원동력이 바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소통했기 때문이죠. 그게 하이브가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금. 있는 거죠. 네. 하이브가 가장 잘하던 게 뭐였냐면 팬들과 소통하는 것 자체를 그거 자체를 보호하고 인정해주면서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위버스 같은 게 그런 플랫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위버스 안에서 얘기한 거 얼마든지 이건 이제 우리 거니까 너는 이거 밖으로 가서 밖으로 가서 돌리게 되면은 전부 너는 저작권 위반이야 이렇게 고소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교육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빅히트 시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소돌이라고 해서 굉장히 극찬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중소돌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모든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일상 콘텐츠. 심지어는 각 가발 멤버들은 자기가 만든 곡의 그런 그 제작 과정 예. 그리고 뮤직비디오였던 단편적인 소스 이런 걸 다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그런 소통을 잘하니까 그런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팬덤을 만든 아미의 원동력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빅히트에서 하이브로 이제 덩치가 굉장히 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영진으로 스카웃돼서 헤드헌팅을 당해서 간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빅히트 특히 방탄소년단을 모태로 해가지고 하이브가 탄생하게 된 기본적인 동력, 정신, 철학 세계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저작권을 요구하면서 뭐 계정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리고 이 자격이 없다라.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지금 경영을 맡게 되면서 오히려 하이브의 경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슈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슈가를 왜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아니 슈가가 BTS의 핵심 멤버잖아요. 네. 제 그 뭐 프로듀싱으로 따지면은 슈가하고 RM이 제일 프로듀싱을 그렇죠.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슈가를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분노했어요. 처음에는 슈가가 그 음주 운전을 스쿠터를 했다. 그래서 아우 당연히 사과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 야, 근데 하이브 정도에 되는 곳이 실제로는 보니까 그 음주 운전을 하긴 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냥 넘어졌고 그리고 주변에 피해를 주게 한 것도 없고 그냥 넘어졌는데 옆에 지나가던 경찰이 걱정돼서 다가왔다가 그렇죠. 술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적발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김호중 같은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적발되고도 바로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바로 그 사과와 그런 그 합리적인 절차들을 갖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 그렇게 막 허위 영상까지 내보내면서 물고 뜯고 하는 기레기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왜 못 먹죠? 하이브가? 그렇죠.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전동 스쿠터냐 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에 있어서도 진입 파악을 못했을 뿐더러 그다음에 예. 사실이 아닌 동영상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매체에서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은 그걸 진입 파악을 못하고 그냥 방치한 그런 상황이 그럼 무능이에요. 무능.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덩치는 굉장히 커졌는데 심지어는 하이브의 모태가 됐던 방탄소년단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이제 가장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경영진도 그렇고 보라의 정신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보라의 정신이 뭐냐면은 결국 무지개의 가장 마지막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뷰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무지개의 보라색처럼 사랑하고 지속하고 영원히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보라 정신, 보라해고, 그 다음에 그게 방탄소년단의 색깔이자 기본적인 세계관이고, 이제 시대 철학인데, 슈가가 지금 현재 어쨌든 인정을 했어요. 뭐, 김호중과 같은 게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런 다음에 뭐, 형사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확정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슈가를 방출시키자라고 했을 때 소속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도 않은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정도의 수준, 전 아무 이해관계가 없지만 이 정도 수준은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칭 계정을 통해가지고 슈가 방출운동을 했던 사례가 지금 나왔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도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기획사예요? 이게 무슨 엔터입니까? 아니, 위에서 주가만 놓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주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요. 야, 슈가가 주가 도움 안 되니까 방출시키는 거야? 당신네들이 이런 팀을 만들 수 있습니까? 21세기 최고 팝스타 19위야. BTS가. 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21세기 비틀즈라고 얘기되는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방치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애초에 이 BTS는 전부 군대에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정부랑 어떤 밀당을 했는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엔터사가? 그러잖아. 주가. 매출. 호재. 호재 따라다니는. 그게 무슨 엔터사예요? 그냥 가서 주가 조작이나 해, 그러면. 사실 엔터사라는 건 기본적인 본질, 특히 K-POP의 본질은 철저하게 팬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도 아니고, 그 전에 아티스트, 그러니까 가수, 아이돌 그룹과 팬 간을 돈독하게 해가지고 그 모델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뭐 굿즈라든지 음반이라든지 뭐 월드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생하는 거지. 예.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 이 돈독한 신뢰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더 이제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깨지고 있다. 심지어는 오히려 인위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더 부각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팬조차도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는 본질을 이런 같은 기본적인 본질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느낌으로는 경영진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폭 축소하고 말씀하신 엔터사의 본질, K-POP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꾸리지 않으면 이거는 K-POP 전체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K-POP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콘텐츠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아, 그럼요. 또 그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까? 한국에 K-POP 때문에 오는 외국인도 엄청 많아요. 한국을 희망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K-POP이 그냥 단지 애들 노는 그런 음악이고 뭐 무슨 나사 빼듯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에요. 아티스트들입니다. 이 아티스트들을 야 이제 쟤는 이제 뭐 주가 뭐 올리지도 못해 빼내 다른 나사 집어넣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이라서 우리가 칭찬을 했던 것에 정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멀티 레이블은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작은 그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할 수 있는 신속함과 그리고 그 작은 구조에서는 절대로 못하게 되는 어떤 그 자금의 지원과 이런 것들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에서부터 가능한 효율 그게 생명인 거죠 지금 이거는 효율이 아니라 무슨 너무나 잔인한 그냥 수술이에요 수술 그렇죠. 마치 무슨 자동차 부품 조립해가지고 팔아먹는 구선 수준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도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같은 성격이에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뉴진스가 세계적으로 활약하기 전에 미니진 체제가 뭔가 문제 있네. 그럼 빨리 속아내고 여기에 하이브에서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부속품 갈듯이 갈아가지고 뭐 런칭을 시키면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K-POP에 왜 아티스트라는 단어가 붙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티스트들은 어떤 감수성, 세계관, 스타일 이런 합이 맞아야 갈 수 있고 거기서 좋은 컨텐츠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결국 이 뭐 엔터뿐만이 아니고 예술의 기본도 사실은 숙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경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참 걱정스럽고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하이브의 경영진들은 생각해 보세요. 뉴진스 이렇게 놓고 파리 올림픽 뭐 영웅 격려 만찬 이런 데 내보내면 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모욕감을 느꼈어요. BTS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 셈인 거죠. 예. 지나고 나서 생각하고 아니 이렇게 대관 업무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그건 하이브 거쳐갈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이브에서 내가 좀 월급 받고 주식 갖고 이러고 있다가 아우 대관 업무 좀 잘했다고 해가지고 정부 어디 부처로 갈까 이런 놈들이나 하는 생각이잖아. BTS가 니들 도구야? 뉴진스가 니들 도구야? 이건 무슨 뭐 술자리에 그냥 애들 내보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사실 근본 성격이 또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올림픽 스타들을 갖다 하는데 왜 못 가냐 이렇게 또 얘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아티스트들은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에 관객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것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서 만찬 개최하고 여기 여흥에 뉴진스가 출연했어요. 청소년들입니다. 중학생이고 고등학생들이에요. 이게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한민국 수준이 아니잖아 규모로는 이제. 그렇죠. 글로벌 글로벌 간다고 그랬죠. 엔터 회사가 이런 너무 답답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형적으로 이제 재벌 체제를 따라가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규모를 키우고요. 규모를 키운 다음에 이제 주가를 부양하고 그다음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하고 이제 해외 진출을 통해 가지고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K-POP 아티스트의 속성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갑자기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미니진의 어떤 사심 이런 쪽으로만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러다 그렇죠. 보면은 나중에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개인의 사심으로 전가를 해가지고 좀 도태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우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심은 하이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그 퍼포먼스에 그 파리올림픽 선수 영웅 격려 만찬 퍼포먼스에 기획자는 김건희고요. 그리고 주빈은 윤석열이에요. 전혀 그 선수단이 주빈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딱 두 팀 같네. 뉴진스하고 부석순. 부석순도 세븐틴이니까 하이브예요. 아 그러네요. 하이브에서만 보낸 거예요. JYP나 YG는 능력이 안 돼서 SM은 능력이 안 돼서 못 보냈겠어요? 하이브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빅히트 시절에는 안 그랬잖아요.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서 세계 1위 걸그룹 꿈꾸는 캐치아이를 데뷔시켰습니다. 캐치아이. 이게 본질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글로벌 뭐 다국적 그런 그룹을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읽는 결은 굉장히 다릅니다. 오히려 한국 아이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 당연하죠. 더 흥미롭다라는 것이 해외 글로벌 팬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떡볶이를 먹어보고 그 다음에 순대를 먹어보고 심지어 요즘에 간장게장을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먹는데요. 맞아요. 그건 결국엔 뭐냐 우리의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을 두고 이제 구성을 했을 때 그것이 더 파워풀한 것이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캐치아이가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왜 옵니까? 그런 점이 이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이제
JYP의 니쥬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결성이 됐잖아요.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사실 세계에 진출하려고 그렇게 결성을 한 거예요. 근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토대를 갖추고 이 바탕을 두고 한국적으로 하고 여기다 하나 더해가지고 자유형 아이돌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각자 멤버들의 의견과 세계관과 활동을 존중해주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슈가를 그렇게 쉽게 중간에 버리면 안 되고 뉴진스가 이번에 영상을 공개한 것도 그들의 사고와 비전 또 생각들이 다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어떤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뭐 독립하기 위해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코너에 몰렸잖아요. 구석에 몰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하는 것이지 한국적 현실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성공을 누가 보장을 해요. 그걸 또 하이브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발 거기에 무슨 사전 포석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 지금 절대 강자가 누군지 개구리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자꾸 그런 쪽으로 하면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K-POP의 시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글로벌 K-POP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김원식 평론가가 한 말은 K-POP의 DNA를 습득하고 이런 그 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팀워크가 망가지면은 그게 7년 계약했다고 7년 갈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지들끼리 폭행하고 막 난리 나지? 어? 엑소 같은 경우도 참 가슴 아픈 그 경우지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그렇죠. 중국에서 남았잖아요. 이런 그 과거의 잘못들을 갖다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들을 갖다 만들어야 될 텐데 너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과거를 몰라요. 경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이 네.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되게 팬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K-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실 약진하면서 새로운 그냥 그 지평들을 계속 열고 있는데 K-POP은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방시혁이 작년에 K-POP은 지금 위기다고 그랬어요. 그 네. 위기의 본질은 뭐냐면 순위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경영의 위기였어요. 맞습니다. 자, 짧게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성수 커피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수 커피는 정말 커피 맛을 알고 싶은 사람들부터 커피 맛을 정말 즐기는 사람들까지 누구나 두루두루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데일리 커피입니다. 잘 엄선되어 있는 최고의 생두를 이렇게 제대로 된 로스터기에서 잘 갈아서 그래서 잘 볶아가지고 아름다운 갈색의 이런 원두를 만들어냅니다. 향과 맛을 그대로 꽁꽁 묶어서 이중으로 실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냅니다. 그렇게 향까지 그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바라보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굵기로 이렇게 갈아드리기까지 하니까 이번 기회에 성수대로 커피 한번 만나보시죠. 성수대로 TV 5주년 개국기념 이벤트 계속합니다. 1kg 대용량 할인 판매 5만 5천 원에 하고 있으니까요. 010-8304-2124 연락주세요. N47 플라즈마 치약입니다. 찬물이 무섭다. 뜨거운 것도 피한다. 문제는 당신의 시린이. 성인 15%가 겪고 있다던 시린이의 고통. 당신의 시린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N47 플라즈마 치약. 우리 치아 표면은 원래 미세한 구멍이 있고 이 위를 상아질의 보호막이 싸게 되는데 이 보호막이 나이가 들고 칫솔질 등에 의해 손상되면 치아 표면 미세한 구멍이 노출되고 이 구멍으로 연결된 신경 전달관을 통해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가 시린 거죠. 플라즈마 치약의 주성분인 인상칼륨은 빠른 침투력으로 당신의 손상된 치아의 보호막을 칼륨 성분으로 코팅해주고 당신의 시린이 통증 하나에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 플라즈마 치약은 당신의 미각을 둔화시키는 방부제 사카린 계면 활성제가 없는 이른바 산무 시스템으로 당신이 음식의 맛을 더 진하고 잘 느끼게 해줍니다.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잇몸 질환 예방, 치아 미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플라즈마 치약. 쿠팡 판매가 한 개 28,000원, 4개 한 세트에 112,000원이지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특판가로 4개 한 세트를 65,000원에 드립니다. 지금 문자 주문 주세요. 010-5069-7040.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10-5069-7040. 과민성 치아, 시린이 전문 치약 N47 플라즈마 치약. 사실 이 치약의 핵심 성분은 인산칼슘입니다. 그러니까 인산칼슘으로 치아의 그 헐거워진 그런 구멍들을 메꿔주는 거죠. 그렇게 코팅을 해서 시린이를 예방하는 건데요. 무방부제, 무사카린, 무계면활성제까지 해서 건강한 치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이미 여러 가지 그 해프닝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이 치약은 천연 코코넛 오일을 통해서 계면활성제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치약 65,000원이라고 하는 진짜 혁신적인 가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4개짜리 한 박스에 65,000원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N47 플라즈마 치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010-5069-7040, 010-5069-7040입니다. 자, 이렇게 뭐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는데요. 아우, 너무 아쉽습니다.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시간에 좀 쫓겨가지고 더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가끔이라도 이렇게 진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있을 때마다. 진짜. 우리 김원식 이슈가 평론가. 있을 때마다. 예,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온 파격수다 추석 특집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